안녕하세요. 반창고TV의 진꾼입니다. 오늘은 다이아클론 시리즈 빅파워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세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아클론 집합합체 빅파워드 디럭스판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집합합체 다이아클론 마하파워드 랜드파워드 어스파워드 이렇게 써 있고요. 세 개의 메카가 합체를 하면 중장갑 로보트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안에 이제 파워드 슈츠라고 해서 이 로보트 안에 또 로보트가 타고 그 작은 로보트 안에 또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이 타거든요. 러시아 그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요. 그런 컨셉입니다. 상자를 열고 속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1, 2, 3, 5기 마하, 랜드, 어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1호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호기 이제 숫자 2 이렇게 딱 써있죠. 이제 허리가 빅파워드의 허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3호기 다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품들을 보면 이제 로봇으로 바로 변신하면 합체하면 이제 바로 로봇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각 메카의 그 비행기 모습이나 어떤 그 기계 장갑차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부속품들 먼저 빼주고요. 부속품들은 이렇게 그 빅파워드에 끼우는 이제 그 손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이제 대원들하고 이게 다이아클론 대원들이에요. 이렇게 대원들하고 이 다이아클론 대원들이 타는 조그만 파워드 슈트라고 해서 이런 작은 로봇들이 들어있어요. 이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로봇 작은 로봇 안에 이 다이아클론 대원이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서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 빅파워드 내부에 이렇게 딱 탑승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사실적이고. 자 이제 1호기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호기 변신은 이렇게 먼저 뒤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제품을 이 가슴팍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셔서 뒤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히십니다.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이렇게 젖혀주시고요. 팔을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다 이걸 빼셔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뻑뻑해서요. 이렇게 딱 제껴주시면은 이렇게 마하 파워드고요. 다시 이제 뒤로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이 이제 바퀴가 있고 이쪽에 있는 이 바퀴를 이렇게 뒤로 딱 내려주시면 이제 1호기 변신 완료가 되겠습니다. 2호기는 무슨 탐사선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위에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다이아클론 대원 이제 탑승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승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은 2호기가 완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안테나 같은 느낌의 이런 거 이렇게 자 2호기 변신 완료이고요. 3호기 이제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노즐이 이렇게 나와요. 노즐이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비게 되죠. 이제 부속되어 있는 부품으로 이렇게 군사구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하나 껴주시고요. 앞 이렇게 헤드 기수가 있어요. 기수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수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제 열린 기수에다가 이렇게 파워드 슈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 그거를 안에다 이렇게 늘 탑승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닫히고 그래서 출동을 할 때 이게 열려서
파워드 슈트가 나오고 다시 이게 닫혀가지고 혼자서 이게 또 전투를 벌이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 양 옆에 날개에 달려있는 이 미사일은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발사를 하고요. 이렇게 어우 굉장히 세게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호기, 2호기, 3호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로봇으로 한번 다시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로봇은 아까 그 합체 분해의 반대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팔을 한번 빼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빼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슴 퍼북을 이제 땡기셔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 나왔던 바퀴 부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가 바로 로봇 1호기 이제 전진 준비 완료고요. 2호기는 이 상체에 있는 이 레이더 기지 같은 거를 그냥 빼주시고 이 레이더 같은 거를 이렇게 젖혀주시면 끝입니다. 3호기는 이 분사 노즐을 빼주시고요. 이 나와있는 이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보이게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헤드 부분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변신 준비 끝이에요. 이렇게. 자, 변신은 위에 이제 분리됐던 1호기를 2호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그냥 탁각 소리가 날 때까지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호기를 껴진 그 2호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껴주시면은 1, 2, 3호기 이렇게 완성입니다. 빅 파워드. 가동은 옛날 그 완구답게 움직임 전혀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팔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 박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레이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고 이 상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 자세가 다예요. 그러니까 팔이 앞으로 나란히 만세 이렇게 팔만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예요. 움직임 굉장히 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로봇 상태보다는 이제 그 변신했을 때 그런 어떤 분리 변신에 좀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무게는 전체적으로 합금이라서 묵직하고요. 이렇게 맥기 부분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클래식컬한 느낌도 많이 납니다. 색깔은 파랑, 진한 파랑, 빨강하고 이렇게 노란색 이제 세 가지 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튀는 듯하면서도 중후한 색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튀는 방식이고 이렇게 빅파워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다이아클론 시리즈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대원이 탑승하고 대원이 탑승한 이런 컨셉으로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로봇 베이스라는 이제 그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아예 그 대원들이 그 로봇 안에서 이제 기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전투를 벌일 수 있게 그 내부 굉장히 묘사가 잘돼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